내년 3월 대선이 끝나고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변수가 많아 입지자들은 출마 선거구 선택을 주저하고 있고 대선에 묻혀 지방선거 자체 관심도 떨어지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현직 구청장들의 재판입니다. 어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광주에서 처음 도입된 청년 선거구입니다. 민주당은 광주 20개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4곳은 청년 선거구, 4곳은 여성 선거구로 정했습니다. 전체 선거구 가운데 40%가 여성과 청년에게 할당되면서 기존 입지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은 뭐지까지 이미 다 끝나붙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청년으로 되니까 빗질어 하면. 가장 큰 변수는 대선입니다. 민주당이 공천심사에서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일찌감치 정했고 정권 유지냐 교체냐에 따라 공천심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떻게든 대선에 공을 세워야 자신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결국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각종 변수를 계산하면서 우선 대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나고 3월 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정책 준비나 유권자들의 검증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